사람들 지금 누군지 몰라요? 알아요. 너무 잘하니까 좀 빠지세요. 아이씨. 아니야, 인디. 아니야, 인디. 너무 훌륭해. 자, 우리 이제 친구들이랑 가서 놀자. 놀자, 얘들아. 어디 놀아, 이리 와. 당신, 감 이름은 쓸 줄 알아? 마! LUCAS! 이 다섯 자도 직접 못 써줄 거면서 무슨 수로 아빠가 되려는 건데, 어? 밥으로 아빠를 둔 애 입장을 생각해봤어? 네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? 말해봐. 말해보라고, 이 병신아! 그만해! 당신이 뭔데?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판단해? 당신이 딈데? 저들 가만 놔둬. 저대로 충분하니까. 뭐가 충분한데? 세상은 전쟁터야. 쓸모있는 놈만 살아남는 전쟁터라고. 왜 그 전쟁을 저들한테까지 시켜놨는데? 그 지긋지긋한 전쟁 우리만으로 충분해. 그럼 저것들은 왜 태어난 건데? 그저 세상 한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머릿수나 채워주려고 태어났나?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. 당신들이 믿는다는 그 신은 왜 저 따위 저런 실패작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지? 봐, 눈이 있으면 보라고. 이리 와! 봐, 보란 말이야! 왜 태어났대! 나쁜 새끼. 저들은 걸작품이야. 적어도 겉만 멀쩡한 너랑 남다 훨씬 아름답다고. 걸작품, 걸작품. 당신 눈에는 저런 게 걸작품인가? 물론이지.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. 의미? 가치? 의미? 가치? 이 애네들 보면서 아이구나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맘속으로 사람을 저 따위로 만들어. 당신 내 하나님을 잔인하거나 아님 무능하거나 아무런 변명도 소용없어. 너는 고장 낸 생각만 하는 사람일 뿐.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. 무지한 내목이며 너인가. 당신 천천히 나 너라는 사람 참 무자비해. 난 대체 당신이란 사람을 이해. 당장 내보내세요, 당장! 그래, 요리.